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러블리즈 K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에 방송된 엠넷 스튜디오 음악당에서는 K를 비롯한 보컬라인 멤버 베이비 소울과 류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보컬라인 멤버들은 데스티니를 클래식 버전으로 편곡을 한 무대, 그리고 솔로 무대와 영화 알라딘의 OST인 스피치레스 등 다채로운 라이브 무대를 펼쳤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스튜디오 음악당의 MC인 김이나 씨는 데스티니의 무대를 보고 이 곡을 데이브레이크, 오마이걸 등 다른 가수들이 커버했는데 현직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활발하게 리메이크 되는 건 흔치 않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K는 원곡보다 더 좋게 편곡을 한 버전을 들어보면 정말 뿌듯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 정말 데스티니가 원래 원곡도 정말 좋은데 스튜디오 음악당을 통해 들려준 클래식 버전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K 목소리가 정말 끝내줍니다. 와, 정말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이후에 보컬라인은 서로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에 베이비 소울은 K의 성격에 대해서 K는 방송하고 똑같은데 K와 함께한 7년 동안 화내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요? K는 천사입니다. 예, 정말 신기하네요. 자, 이를 들은 MC 김희철 씨는 그럼 K를 화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건네 K는 아직은 한 명도 못 봤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에 김희철 씨는 조금만 나랑 친해지면 내가 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K는 저를 놀려도 기분이 안 나쁘다, 저를 도와주려는 게 느껴진다 라면서 화를 안 내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화낼 일이 아니다 라며 화내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그래서 더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압니다. 하나 마음이 잘 따라주질 않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 K는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부분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러블리즈 사랑해요, 정말 예쁘고 밝고 바른 느낌의 K,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러블리즈 그리고 솔로로 보여줄 K의 활약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러블리즈 K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